반갑습니다. 김진표입니다. 누구보다 정말 가슴 뜨겁게 기다렸고요.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. 네, 역시 로나우드 감독 스타일도 멋있게 잘 풀어낸 것 같아요. 근데 영화를 보면서 와 저런 사운드 디테일까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? 디테일을 신경 쓴다는 게 무슨 봉준호 봉테일도 아니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게 F1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와서 이 영화 얘기를 F1을 알아간다는 게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든요. 이 영화를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. 사실 제가 제임스 헌트에 관심을 가진 거는 헬멧 디자인이에요. 알면 알수록 정말 캐릭터가 제가 반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였어요. 알고 나면 더 매력적인 거죠. 그러다 이 영화를 보고서 정말 이 영화 잘 만든 게 제임스 헌트가 이 영화를 봤으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아쉽다. 헌트는 사람이 마음에 들고요. 드라이빙은 저희 나오다가 그쵸, 여자가 달려보라고 하면 달린다는 거. Why would I drive fast? Because I'm asking you to. 그냥 전 정말 진심으로 원합니다. 이런 러시 더 라이벌 영화가 이런 영화가 잘 돼야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SNS에서 쓰신 하나의 글이 10명의 관객을 불러보이기도 하고 그렇죠. 그러니까 그 10명이 또 뭐야 우리 널리 알려주는데 주력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극장에서 안 보면 평생 후회할 영화이고 스릴 만점에 생각 이상으로 너무 재밌어서 네 너무 좋았어요. 올해 본 영화 중에 가장 재밌었던 영화 같아요. 추천합니다. 쟨키 비엘루스 캐논. But in terms of raw talent, there is no better driver in the world. Nick is a genius setting up the cars. Showdown between you and Nicky is all anyone wants to see.